안녕하세요. 더존지 박정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거주뿐만 아니라 렌탈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신축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조금 멀리 나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현장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입니다. 이곳은 지금 미군부대 옆에 있는 대규모 전원단지인데요. 약 200세대로 조성될 아주 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89세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제 뒤쪽으로도 이제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훨씬 더 규모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만의 특별함도 있는데요. 이곳은 뭐 카페나 그리고 히트니즈 센터를 비롯한 뭐 농구장, 단지 내 수영장, 놀이터가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생활하기까지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앞쪽에서 이제 AB타입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 C타입이 거의 토지 상태에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침 이제 C타입 이제 물건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단지 도로도 굉장히 쾌적해요. 이곳은 8m 도로로 아스팔트까지 깔끔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양방향 교행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 왼쪽에 이렇게 두 칸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측면 주차로 한 대 분 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주차 공간에는 캐노피까지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눈비 피해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쪽 주차장 옆에 마련이 되어 있지만 저 같으면은 옆에 있는 요 헨스도 문으로 바꿔가지고 마당 들어갈 수 있는 진으로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양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좋아질 것 같긴 하네요. 자, 건축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2층 구조인데요.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파벽돌에 스타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스페니쉬 기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치 앞쪽에도 이렇게 현마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디딤석을 마련해 주셨고 예쁜 우체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치 공간이 한 4m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미군 부대에서 렌탈로 많이 쓰는 집이다 보니까 이런 CCTV 방범은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관리되는 이제 집이다 보니까 사실 CCTV는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튼튼한 방화문도 볼 수가 있겠고 자, 전실로 쭉 들어오시면은 야, 여기 지금 신발장이 제 왼쪽에는 네 칸이 들어오고 있고 오른쪽에 세 칸이 보일 건데 사실 여기는 펜슬 공간입니다. 자, 문을 쫙 열어보시면은 야, 이 안쪽에 그냥 뭐 신발을 수집하셔도 되겠네요. 신발 수집하는 취미 있으신 분은 여기다 신발 쫙 진열해 놓고 쓰셔도 될 정도로 아주 널찍한 신발장 보실 수가 있겠고 뒤쪽에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자전거나 뭐 골프백 이런 것들 보관하시기에도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문 같은 경우에는 3연동 슬라이드 망인유리로 제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일가사동 스위치는 오른쪽 끝에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현장은 건축 면적만 약 86평이 나와 있습니다. 1층 바닥 면적만 54평이 나와 있는데요. 야, 지금 거실과 주방이 LDK 구조로 나와 있지만 이 엄청난 크기의 생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 이 거실 폭만 해도 굉장히 넓고요. 옆에 이제 가로폭도 넓게 잘 나와 있어서 여기 앞에 있는 TV가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긴 초대형 TV도 놓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거실 폭까지 볼 수가 있겠고 뒤쪽에는 또 고급스러운 타일로 또 이렇게 아트월까지 다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는 박공형 지붕은 아니고 살짝 이렇게 경사 지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은 거실부도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층고가 높기 때문에 꼭 이 경사 지붕이 아니더라도 시원시원한 이런 거실 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 전창을 통해서 이 밖에 있는 뷰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C타입 같은 경우에 제일 앞쪽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막힘 없는 뷰를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타입이 토지 상태에서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앞에 보시는 뭐 소파나 TV 전부 다 드린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이 거실에다가 이 파티션을 통해서 분리되는 느낌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건 얼마든지 철거가 가능하겠고요. 대신 이 공간을 온전하게 다이닝 공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입맛에 맞는 식탁 얼마든지 놓으실 수가 있겠고 뒤쪽에도 이렇게 이제 홈바를 통해서 아침 시간에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이제 주방이랑 연결된 테라스도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폴딩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열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는 현무암으로 데크가 3m 정도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앞에 날씨 좋은 날에 여기 위에 지금 캐노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쫙 펼쳐놓고 야외에서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쪽에도 지금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음식물 같은 거 실어 놔주시기 좋을 것 같고 밖에 보일러실이 또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총 2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이닝 공간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조리 공간인 주방 쪽을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구조는 D자로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폭이 굉장히 넓어서 전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바로 내올 수 있는 구조로 잘 되어 있고요. 정수기는 이제 옵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오븐 또한 이제 칠면조 같은 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구워 먹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렌탈을 위해서 이렇게 놔둔 거고요. 요것 또한 이제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쪽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를 비롯해서 오븐은 전부 다 제공이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품목이 많이 있지만 여기 이제 세탁실에 보시면은 세탁 건조기 요거까지는 이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드리지만 세탁 건조기랑 오븐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구비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왼쪽 편에는 또 이렇게 수납장을 넣어주셨는데 여기에는 좀 자질구레한 짐이나 뭐 세탁용품 같은 거 충분히 보관하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크기로 나와 있고 만약에 세탁기를 이제 뭐 하나만 놓으신다고 하면은 요 공간 또 온전하게 쓸 수가 있겠고 또 터닝도어가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밖에다가 이제 빨래 같은 거 들고 나가기도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활 공간을 엄청 빨리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밖에 잔디마당을 안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터닝도어를 통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야, 거실 폭이 정말 크니까 전창을 넣어놓고도 이렇게 문이 하나 들어갈 자리가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스로 나오자마자 포치 공간이 또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한 2.5m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테라스도 한 4m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캐노피도 설치해 놓고 여기도 비 안 맞추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명을 비롯해서 울타리도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전기, 수전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풀 관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살짝 동향으로 꺾여 있는 이제 남향인데요. 지금이 벌써 한 6시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가 꺾여서 그렇지 오전부터 이제 오후 이른 시간대까지는 햇볕이 또 굉장히 잘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까 제가 거실에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지만 여기는 앞에 막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뻥 뚫린 뷰를 볼 수 있는 게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눈여겨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 공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널찍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정화조 같은 경우는 좀 가려놓고 쓰시면은 이 널찍한 마당을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집이랑 울타리에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이쪽은 잔디를 좀 걷어내고 여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약간 프라이빗하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살짝만 비춰봐 주시죠. 자, 옆마당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정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을 아예 문으로 바꿔놓고 쓰시면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침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야, 1층 침실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바닥 평수가 54평이 나오기 때문에 널찍한 침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벽걸이로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실 거주를 위해서 이런 게 좀 보기 싫다 하시면은 아예 이제 천정형 에어컨으로 설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이 얼마든지 되고요. 위쪽에 실리핀을 비롯해서 마찬가지로 LG 하우시스 이중유리 창호로 단열선까지 보완되어 있는 이런 우수한 창호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 앞에 보이는 이 침대 사이즈가 퀸 사이즈라고 하면은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넓은 1층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침대도 드립니다. 여기 남는 공간에다가 뭐 소파 같은 거 넣으셔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포켓도어를 통해서 이번에는 드레스룸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아, 드레스룸도 진짜 크죠. 제 왼쪽 편에는 지금 이제 D자로 이렇게 시스템 행거를 통해서 뭐 데일리 옷을 비롯해서 이제 뭐 옷 같은 거 나머지 보관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이 반대편 쪽에는 또 수납장을 넣어주셨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불 같은 거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이제 안 덮은 이불은 위쪽에다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의자만 바로 갖다 놓고 파우더 공간도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콘센트는 여기 안쪽에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부부욕실인데 야, 부부욕실도 진짜 크게 잘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일부분만 보일 텐데 자, 제가 가까운 데부터 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면대인데 아침에 바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간 파우더 공간처럼 함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울용 수납장을 통해서 공간을 조금 더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인테리어적으로 예쁜 수납장을 잘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욕조까지 볼 수 있겠고 성인분들 충분히 이제 누워서 목욕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널찍한 욕조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해바라기 수전은 안 들어가 있지만 요 핸드 샤워기 이용하셔갖고 샤워 충분히 가능하겠고 앞쪽에 비데는 또 이제 별도 옵션이라고 하니까 요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샤워 파티션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아, 부스네요. 네, 여기 지금 부스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물티슈 없이 여기서 이제 샤워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바라기 수전은 여기 이용하셔가지고 간단한 샤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을 제가 좀 빠르게 보내드린 것 같은데 계단 앞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게스트 화장실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부터 봐야겠네요. 계단 아래쪽인데, 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에요. 제가 이거 놓칠 뻔했네요. 네, 이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짐을 보관하시면은 보통 팬트리 공간에 두 배 이상 넣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 전실 앞쪽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손님들도 놀러 오셨을 때 간단하게 용변 볼 수 있는 욕실이랑 세면대를 볼 수가 있는데 전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동선은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들어오시자마자 간단하게 이렇게 손 닦고 집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앞에도 나머지 공간은 수납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수건이나 휴지 같은 것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만 살짝 보내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손님들도 놀러 오셨을 때 간단하게 용변 볼 수 있는 네, 그런 화장실로 구성을 해주셨는데 크기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층은 진짜 다 보여드렸고 이번에 2층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이제 원목으로 다 시공해 주셨고 앞쪽은 폭이 굉장히 넓은데 올라가면은 살짝 좁아지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성인분들 양옆으로 교육은 충분히 가능한 만큼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2층을 보여드릴 건데요. 2층은 총 32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널찍한 또 거실을 하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분리구조로 사용하시기 또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뒤쪽에 침실이 무려 3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아트홀로 쓰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어컨은 기본 제공이 되고 이렇게 또 실링팬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발코니 공간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또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발코니 폭은 1m가 조금 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뷰가 훨씬 좋네요. 아무래도 이제 2층에서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뻥 뚫린 뷰를 볼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발코니 공간이기 때문에 위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들이치지 않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샤시를 시공해 놓고 아예 약간 실내 공간처럼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거실이 반대편에 수납 공간으로 자 구성을 해주셨거든요. 자, 여기는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딱 꽂아놓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주 읽는 책 있으시면은 꺼내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바로 독서를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고 이쪽에도 지금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욕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건식으로 어떻게 외부에 또 예쁘게 잘 빼주셨고요. 욕실에 이제 안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부스가 잘 시공이 되어 있고 뭐 해바라기 수전 앞쪽에는 변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좀 독립적으로 샤워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침실을 순서대로 보여드릴 건데 제가 가까운 침실부터 차례차례 들어가 볼게요. 2층에도 비디오폰 잘 들어가 있고 2층 침실인데 크기가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이 안쪽에다가 퀸사이즈 침대 놓고도 여기 뭐 화장대며 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붙박이장은 여기가 좀 한 칸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생뚱맞기는 한데요. 앞에까지 붙박이장 연결하시면은 10잔은 아니더라도 한 두 칸 반 정도는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드레스룸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안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일 깊숙이 쪽 들어가 있는 침실 볼 건데 여기는 붙박이장을 한쪽 면을 가득 메워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을 짜놓고 이용하시면은 방이 조금 더 깔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 또한 바깥쪽에 발코니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거실에서 보이던 발코니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카메라 화면으로만 보여드릴 거고 여기 침대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카메라 쪽에다가 마찬가지로 뭐 책상이나 뭐 기타 뭐 화장대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큼 절대 작지 않은 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맞은편에 또 이제 세 번째 방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문이 지금 더 보이는 거 보니까 욕실이 딸려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침실이 진짜 크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층 침실이 가장 크고 지금 보여드리는 방이 두 번째, 좀 전에 보여드리는 방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방 크기가 다 크게 잘 나와 있지만 2층에서는 가장 큰 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는 저 이제 오후 시간대에 햇볕이 또 잘 들어오는 구조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방마다 실링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 지금 욕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2층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샤워하시고 이제 세면대, 변기 나머지 구조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은 이 문 뒤쪽에 아주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여기는 뭘까요? 아, 이 안쪽에 팬트리 공간이네요.
여기 지금 장이 안 보였는데 요 팬트리 공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드레스룸 쓰시면 되겠네요. 기역자로 시스템 행거를 또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셨기 때문에 요 공간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 공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외부 발코니 조그만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뭐 집에서 약간 좀 흡연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은 그분을 위한 공간이 아닐까 싶네요. 딱 성인분들 한 두 분 정도 서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한 초대규모 전원단지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곳은 실거주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거둘 수 있는 전원주택이기도 합니다. 미군부대에서 이제 사령부에서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 4만 달러라는 이제 렌탈 수익료를 거둘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좀 절세 효과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곳은 도시가스를 비롯한 상수도 전부 다 인입이 되어 있고요. 관리되는 단지이다 보니까 전원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런 불편함들은 충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된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전원생활 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른 타입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필지 상태에서 계약할 수 있는 집들도 많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셔서 좋은 자리 선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도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